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ST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TI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그 해외 고객사 양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나타난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실적 성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현재 PER이 10배가 안 되는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높은 업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잉크젯 장비, 디스플레이의 장비 중에 가장 그 핵심 장비가 될 수 있는 잉크젯 장비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 고객사와의 테스트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잉크젯 장비의 수주가 나타나게 된다면 STI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춘 업체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I 실적 호조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는 그동안 나흘 연속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투자 전략을 보실 때 최근에 어떤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된 모습은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은 그 가격 매력도가 오히려 높아진 성장주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은 그 지수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라는 큰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3월 중순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그 안 좋을 그 시나리오를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조정을 받고 매수하려는 종목이 가격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 적극적인 스탠스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높아진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